그런데 우리 기준님이 세상 없어도 40대 초반 중급이 넘겨야 돼. 40대 초반에 이 사람이 중급을 못 넘기면 60 못 넘겨. 근데 대장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네. 선생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원래 카메라?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선생님을 막 놀리거나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점사를 보시게 되면 다 알고 점사받네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니까 변명 그만하고 말씀드릴게요. 성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언니는 알려줬냐? 여자분이세요 선생님. 오 이제 어쩐 일이야? 여자야? 네. 연예인이구만 뭐 여자면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는 연예인인가 보다. 정치인인가 본데? 일단 정치인인지 연예인인지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욕심 많다. 사람들 앞에 나서고 누군가를 키워내는 사주. 공부질이 길어야 되고 공부질이 길어야 되고 누군가를 키워내는 사주, 만들어내는 사주. 천하공무를 천하 대신 할머니, 천하 대신 할머니. 자, 청하 진당으로 전한 할머니 하게 받으셔서 기자 눈으로 보여달랍니다. 귀로 들려달랍니다. 입에 장물쇠를 채우시고 자, 기자다 오른 공수 오른 영검 날려달랍니다. 자, 을사생이라 하옵니다. 자, 오늘은 다 이렇게 여자라 하옵니다. 자,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 자,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 그러셔. 누구를 가르친다. 내가 배우고 내 머릿속에 들은 거를 가르쳐. 자, 학교 선생이 됐던 이 사람의 직업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 지금은. 세상 없어도 교수가 됐던.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하얀 가운이 보이는데 칼 들고 사람을 고치는 병이 아니고. 그런데 얘가 지금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구설도 따고 또 본인이 또 한 행동에 결과인 것도 있고. 그런데 뭐 큰 문제로 지금 할머니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구설에 간지에 큰 문제가 있긴 안 보이고 그런데 시샘이 아닌 시샘? 맞아요. 내가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조금 구설은 따르는 형고. 그런데 그 구설은 뭐 크게 문제될 구설도 아니야. 어떤 거 샘이 나서 하는 거고 어떤 놈은 싫은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어려서부터 욕심 많다 소리 많이 들었을 거고 어려서부터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 기준님이 세상 없어도 40대 초반 중급이 넘겨야 돼. 40대 초반에 이 사람이 중급을 못 넘기면 욕심 못 넘겨. 그런데 명을 이었어. 그리고 내 몸에 흉을 가져야 되고 큰 수술을 했던 뭘 하나 내 장기를 하나 떼내든 명을 못 떼었으면 60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사주가 그래서 크게 병을 앓았든 내 몸에 흉을 갔든. 선생님 직업이 그러면은 교수 아니면은 의사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메스를 안 드는 의사라고 하면 상담 쪽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인 상담을 하든 정신과 상담을 하든 네. 뭐 이런 쪽 상담 쪽일 거예요.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세요? 알아. 네. 눈 크고. 오은영 박사예요. 네. 나 그분 완전 좋아해. 네. 애기들 좀 안 좋은 버릇. 네. 뭐 이런 거 몇 번 봤지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의사 출신이세요. 아 그래요? 그분이 네. 의사예요? 네. 오. 정신과를 나. 아 의사예요?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분 내년 어떨까요?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계속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연예인 사주는 아닌데 연예인 못지않게 바쁘잖아. 바쁘고 하니까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어떤 거 하나도 지금 딱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그런데 이분은 건강도 조금 많이 챙겨야 돼요. 이분이 40대 초 이럴 때 한번 큰 고비를 넘겼어야 되는 사주상으로 내년 후년 되면 조금 본인이 조금 스스로 쉬려고 제동을 걸고 조금 내가 뭔가 정리를 하고 뭐 뭔가를 내가 하나로 묶은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본의 아니게 어떤 뭐 구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멈추는 거잖아 아버지로.
그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 나쁘게 정서가 안 나다. 네, 다행이에요. 진짜. 40대 초반에 많이 아프셨을 텐데. 우리 이거 끄고 한번 찾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주 토요일 날 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대장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담낭은 양성이라. 아우, 다행이네. 그래서...